그리고 성원창 선수와 김태현 선수까지 무대 위로 모셨습니다. 손 아프다 거절당했네요. 마지막까지 그 예상을 뒤엎는 어떤 레슬링의 힘을 정말 4전째 이제 도전이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도 분명히 어떤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정말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야구로 또 LG 트윈스와 재미있고 내내 있는 경기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 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저희가 시즌 시작하기 전에 제가 했던 말이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겠다고 했었는데요. 일단은 끝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지킨 것 같아서 저희 선수단 굉장히 큰 일을 한 것 같고 지금도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. 네.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다시 한번 다들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는 말로 하지 않겠습니다. 그냥 오 강렬하네요. 1차전 선발 투수는 맥그리버 선수입니다. 지금 프리오프는 3선발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3선발로 시작을 해야 되고 베네켄 선수가 나이가 좀 있어서 대우 차원에서 2차전으로 뺐고 어떤 회복 기간이나 또 뭐 4차전, 5차전 그리고 이기게 된다면은 지금 프리오프까지 생각을 해서 백그리거 선수를 2선발로 선택하겠습니다. 다섯 손가락 중 5차전까지 펼쳐지잖아요. 몇 차전에서 끝날 것 같은지 기자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가락을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